혼자 뭐해? 같이 마실래? 은하는? 자, 집에 오자마자 구라 떨어졌어. 무슨 일 있어? 일이 좀 힘들어서. 왜? 무슨 일인데? 별일 아니고 그냥 그럴 때 있잖아. 내가 좋아서 시작하고 내가 좋아서 매달린 건데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니까 괜히 서럽고 그래. 그만둘까? 그만할까? 그만둬, 힘들면.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? 넌 힘들게 살지 말라고. 원래 네 모습대로 살아. 원래 내 모습이 어떤데? 해맑고 천진하고 잘 웃고 화도 잘 내고 잘 비치고 또 잘 풀리고 잘 속기도 하고. 나 은근 순진하잖아. 네가? 에이, 그건 아니다. 아, 시간 진짜 빨리 간다. 다음 주면 우리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벌써 5년이야. 소파, 침대, 옷장, 신발장, 벽지 실내화까지 다 같이 고르고 만들고 고치고. 진짜 재밌었어. 파티도 했잖아. 그날 정말로 행복했어. 또 할까? 우리 5주년 파티?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넌 그냥 기분 전환이나 해. 나 사랑해? 당연한 걸 뭘 물어. 끝까지 백희성으로 살아. 우리 은하를 위해서.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백희성과 차지원으로. 우리 그렇게 헤어지자.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야. 아참, 우리 팀이 재수사할 것 같아. 연주씨 연쇄살인 사건. 나 많이 바빠질 거야. 이번 일 열심히 해보려고.